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오늘은 또 해그린이 뭘 하고 있을까요? 히! 다 보인다. 여기 김기아남을 저희가 후원을 받았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그 아이가 가든 이래서 이제 한우씩 나눔을 해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는 나눔을 제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오래 이제 방치되어 있어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걸 하려고 카메라를 켰냐면 어제 액기하고 뿌리 활짝제하고 해놓고 종일 담갔어요. 낮에 아침에 담궈서 한번 떼내고 또 이제 종일 저녁에 밤새 저면간수를 해놓고 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포트가 이렇게 심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포트가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이렇게 뒤로 가요.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심으시는데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뿌리의 진행 방향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왔으니까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래도 앞으로 진행을 해요. 카틀리아처럼.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펴면 여기다 수캐를 놓고 이렇게 카틀리아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어 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그렇게 대부분은 이런 거를 주지 않으려고 해요. 난원에서는 내 얼굴이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요.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꽃님들은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보다 더 잘 키웁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은혜님보다도 더 잘 키울 수도 있어요. 라는 설명을 왜? 농장에는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어서 못 돌보아주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이 하나이만을 위해서 전단마크를 하신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키우시나요. 그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 네,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 흑백논리 가지지 마시고요. 무엇이 옳다 그러다 보다도, 그냥 그 마음만 보시면 좋겠어요. 저거 하나라도 나누려고. 저는 감동 먹었어요. 뭐, 이런 거 보내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게 뭐지 하는 거죠. 예. 오, 감동입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 아이를 키워서 예쁘게 해놓으면 얼마나 예뻐요. 이제 구독자님들도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해드리님이 보내신 거 잘 크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감동이에요. 와, 잘 보냈어. 잘 보냈어. 이 사람에게는 잘 보냈어. 이분에게는 내가 잘 보냈어.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구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영상도 한 번씩 올리고 제가 보낸 건 아니라도 그랬고 사진들이 많이 왔어요. 그 사진을 모아서 한 번 더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이려고 보내드리려고 이거를 주었었는데 이번에 핸드폰 사건 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사진과 우리 딸과 저와의 사진 정말 우리 예뻤었던 때 젊었을 때 10년 전만 해도 어땠겠어요? 나름은 예뻤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그것들이 다 날아간 거예요. 어떡해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사진들을 제가 다 모았어요. 한꺼번에 같이 보고 공유하고 하려고요. 근데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어제 또 한 분이 언니가 강원도하고 자꾸 혼돈이 돼요. 거기에서 성분의 박상이라는 이 음식점을 경영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 영상 힘드셨대요. 그래서 언니가 반응이 없네. 이제 힘드신가? 이제 항상 댓글 남겨주시고 톡이나 문자를 해주시는 분이 안 보이시거나 이 물건 좋아할 건데 반응이 없으면 어디 아프신가? 그런데 그때 언니 이거 사진 너무 좋아요 라고 이제 사고 싶은 것도 안 해요. 아픈데 피곤한데 이렇게 그런 신경 쓰실까봐. 근데
아니, 내가 보냈어. 그거 어쨌어. 그래서 다 나갔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좀 해요. 그래서 어제도, 아니, 내가 힘든데 오늘 쉬는 날이라고 여기저기 신나게 돌아다니고 잠깐 영상 보는데, 기른 거, 보낸 거, 키운 거 사진 보내면 힐링이 된다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한 장 보냈어. 이런데. 너무 예쁜 거예요. 예, 판타지아 하고, 저 판타지아를 길게 못 봤잖아요. 폐하 있는 걸 이제 벗고 제가 피지를 못 했는데, 판타지아 하고 레드스타를 보내왔는데, 너무 예쁜, 눈물 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언니 감사해요. 이러면서 또 이제 한 시간인가 통화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잘 키우시는 분들. 예, 제가 요번에 이제, 호접남 블러썸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데들로 가요. 호야하고 그런 거 할 때 하나씩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나 별로 잘 안 좋아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잘 키워서 그래도 옆집하고 나눔을 한다든가 해야지 이거 잘 키우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서 호에 익숙해는 아니고요. 후에 익숙해다 해서 보내드릴게요. 저는 이제 오늘 아들이 와요. 그래서 아들이 휴가를 나오는데 금방 전화가 왔어요. 아저씨한테 내가 지갑을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나오면 용돈은 안 줘도 되겠구나. 요새 군인들 월급이 세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그랬더니 항상 모든 일은 예상을 없는 일들이 많이 세상일은 벌어. 신랑 전화 애가 지갑을 놓고 왔단다. 그래서 돈을 빌려가 온단다. 그 헌병이 돈을 빌려주던가 왜 이런데. 그게 아니고 같이 나온 후임병들한테 돈을 5만 원을 빌려서 지금 오고 있대요. 그래서 음식이나 이런 건 특별히 하지 않았어요. 요새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한두 가지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또 오전에 지금 실장님이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 마사지 손님. 그러면 저는 이제 10시에 왔기 때문에 1시간을 실장님이 하고 제가 1시간을 해서 11시에 들어가요. 어머야, 뿌리구나. 다행이다. 아니, 뿌리도 아깝긴 한데요. 그래도 뿌리보다는 속보다는 뿌리가 좀 덜 데미지를 입어요. 잘 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은 조금 마음이 이게 나오다가 못 나왔어요. 그래도 이 아이를 전에는 톡 뗐어요. 요거를 떼지 마시고 그 아이가 지는 못 컸는데 지가 가지고 있는 생장점을 또 줄 수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사이사이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있으면 얘들이 조금 더 느슨해져요. 풀어져요. 오우, 향 좋아요. 딩기아나는 향 되게 좋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 네, 좋아요. 이거를 어차피 심을 때 포트에 넣을 때 다 손질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공갈이가 아무리 좀 시원찮아도 이게 한번 해놓은 것은 다시 건드리지 마시고 신화가 하나 떨어진 것 같아요.